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일주일 만에 인근 해역에서 검출 한계치인 리터당 10베크렐의 3중 수소가 검출됐습니다. 일본 시민단체가 기시다 총리와 도쿄 전력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핵오염수 속 핵종은 3중수소만이 아닙니다. 알프스는 방사성 물질 62종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는 핵종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3중수소 수치만 놓고 안전하다라고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 수산물 세계 1위 수입국인 중국도 최근 도쿄 전력의 데이터에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핵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인근 국가 그리고 일본 국민들조차 이처럼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는데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우려에도 국민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정부는 오염수를 창시 개명해서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일본에 당당하게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의 이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제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국권을 위임하면서 대통령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2시 반 핵오염수 해양투기 철회를 위한 국제공동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국제연대를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중단을 이끌어내고 국민의 안전 그리고 바다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